강사에 대해서 이후 해외 한인 장로회 동부문회 소속 목양교회 원로목사 추대와 동부문회 원로목사 추대 예식을 준비하고 거행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45년의 송정희 목사님, 목양교회 37년의 목회, 참으로 오래전에 믿음의 뿌리를 땅에 올려가지고 목양교회를 개척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 아버지로 부르는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목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헌신하시니 또 이렇게 목회해보신 우리 송 목사님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목숨을 통해서 양육받은 성도님들 옛날에는 세상 것을 보면서 울고 웃고 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울고 웃는 성숙한 성도로 양육시킨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원로 목사 추대 현장의 추대사를 우리 목양교회 방에서 최판명장님께서 원로목사 추대사에 앞서 오늘까지 성경기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양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러한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손님 여러분 그리고 저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로목사 추대 경과 보고민 추대사 성경기 목사님께서는 1949년 8월 18일 서울에서 부친 송희승 장로님과 김호정 권사님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교 재학 중 서울 서교동교에서 파견한 난지도교회 전도사로 복음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1979년에 졸업하시고 198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 1982년 동의하여 1983년 3월 첫 주일에 우드사이드에서 목양 장로교회를 시작하시어 지난 37년간 담임 목사님으로 재직하셨습니다. 그동안 매코맥 신학대학원과 뉴욕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노회 노회장, 동국노회장, 총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해외 한인 장로회 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시어 목회자 양성과 또한 아프리카 코트디어브의 아비장 분교를 예설하여 아프리카 선교에도 힘을 쓰셨습니다. 또한 뉴욕지구교회 협의회 회장과 대뉴욕지구 목사회 회장,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미 동부지역 동문회 회장, 뉴욕신학대학원 동문회 회장, 성신클럽 뉴욕지회장, 한국기독교 부흥사회 뉴욕지회장, 국제사랑 유행체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가족으로는 3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모님을 장로 권사로 모시고 안춘희 사모와 장남 송민석이 안수집사로 손자 손녀까지 4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차남 송형석은 훌러 신학대학 대학원에 진학 재학 중이며 LA 충영 선교교회에서 유초동부 전도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현 와이스턴으로 교회를 이전해 오기까지 두 번의 이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든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목양 장로교회 성도 일동들은 만 36년 6개월 동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성병기 목사님을 공동의회에서 91%가 찬성하여 원로 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했으며 이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 목사님을 본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병기 목사님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축하하여 목양 장로교회 교일동 대표 강혜석이 재판명 장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원로 목사님의 공로 목사 선포를 송병기 목사가 해외 한인 장로회 동국로회 목양교회의 원로 및 동국로회 공로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우리 목양교회 최원진 장로님께서 원로 목사 추대회 정진을 송목사로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패, 원로 목사 성경기 목사님께서는 1983년 3월 첫 주 뉴욕의 목양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한 교회에서 37년을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과 사랑으로 충성하고 교회를 섬겨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목양교회 교우들은 기쁜 마음으로 은퇴하시는 날에 본교회 원로목사로 추대하며 그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주 2019년 8월 18일 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외 교우 일동 목사께서는 1983년 뉴욕 목양교회를 개척하시어 해외 한인 장로회 뉴욕 노회 동국노회에 가입하셔서 노회 모든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며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 뉴욕 노회장, 동국노회장과 뉴욕 장신학장을 역임하시어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2011년에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전 분교를 세워 아프리카 선교에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화평과 사랑으로 교회 일치와 노예 발전을 위한 섬김의 삶을 기리면서 본 노예는 목사님을 공로 목사로 추대하오며 축하하는 모든 노예들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9년 8월 18일 해안 장로회 동북로의 노회장 오영관 목사.
예수는 연세대 신발의 공문에 은퇴 축하회 정장에 있겠습니다. 은퇴 축하회 송병기 목사 안춘희 사모. 목사님께서는 주회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도미하셔서 1983년 목양교회를 개척하여 37년을 섬기시다가 금번에 명예롭게 은퇴하시게 되었으며 선교사님에게도 큰 뜻을 부르시고 그동안 뉴욕 한인교회협의회와 뉴욕 한인목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뉴욕 교계의 연합사역에 크게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신 뉴욕 동문회 회장으로서 모교 발전에도 크게 사용하셨으므로 모든 동문들의 자랑과 기감이 되었기에 그간의 수고와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심을 축하하는 동문들의 마음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9년 8월 18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뉴욕 동문회 총무 오성진 외동문 일동. 이어서 연세대학교 동문으로서 특별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기 목사님과 저는 1969년 지금부터 5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50년 전에 함께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년 전에 크리스천 월드라는 그 교계 신문을 통해서 송병기 목사님의 그 여러 가지 사적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10년 동안 보관하는 가운데 은퇴할 때 액자를 만들어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마음먹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보다 4년 선배시고 중동고등학교를 우수한 정도로 연세대학교를 동작했다. 모구의 대표 신현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념을 은퇴 기념패 송병기 목사. 목사님은 뉴욕 목양교회를 개척하시고 지난 37년간 이민목회의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다가 오늘 명예로운 은퇴를 통해 이민목회의 성공과 아름다운 마무리의 본을 보이셨기에 이를 높이 치하드리며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19년 8월 18일 뉴욕 모구의 일동. 지금은 축하 순서입니다. 뉴욕 장로 선가단과 뉴욕 장로 선가단의 주 없이 어찌 살까 내 평생의 간증입니다. 이어서 뉴욕 팬클럽 앙상블의 사명 그리고 축가를 하겠습니다.
Thank you.
말씀 주실 분은 회회하는 장로회 정경총회장님 김창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장 기쁜 날입니다. 다 같이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십시다. 얼씨구 좋다. 한 번 더. 얼씨구 좋다. 좋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목회도 시작이 있으면 마감이 있습니다. 교포 시인 중에
이런 시지를 쓰신 분이 계십니다. 가다하심. 만일 가다하시면 하던 것 그냥 접어놓고 일연 없이 떠나가겠습니다. 정말 가다하시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감내하며 떠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가라하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총총히 발길을 옮기겠습니다. 또 가라하시면 언제 다시 만나 뵙지 못할 영원히 서러운 이별입니다. 이제 가라하시면 남김없이 툭툭 털어버리고 혼양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우리 성경기 목사님 세 가지로 축하드립니다. 37년 전에 울사이드에 그 한자 남노한 집에서 시작을 했을 때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100% 코리안, 100% 아메리칸을 만드는 그런 크리스천을 만드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그 주체성 갖는 이런 사람을 만든다는 거겠죠. 37년 하면서 우리 성목사님의 그 인격, 삶에 군데군데 봉어리가 있을 거예요. 봉이가. 오늘 이 교회가 그냥 됐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개척하시고 당신이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교회에서 은퇴한다는 건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민 교회에게 목회해봐서 아는 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광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가 된다는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데 우리 목사님의 본교회가 서울에 있는 서교동입니다. 서교동교회는 서울 본토백기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송의성 장로님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에 순수한 말이 없었는데 그 어르신의 말씀 들을 때 아 서울이라구나 서울만 그런 걸 느낍니다. 오늘 그런 교회에서 성장하셔가지고 또 그 목사님께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그 학교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목회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송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장로의 신학대학을 보니까 이번에 1,400여 명 시험을 쳤는데 46%가 합격을 때 한 700명 요 정도 되네요. 이렇게 힘든 가정 여기에 이 장로의 신학대학의 그 바른 그 건전한 신학 위에 그 연세 신학의 에큐메니칼 한 그래서 송병기 목사님은 장로교회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초교파적인 운동을 많이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목사님은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존재하기에는 눈물과 오해, 때로는 고독과 때로는 교회당에서 밤새며 기도하는 사모님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사모님을 볼 때 이렇게 기쁘신 것 같으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왠지 좀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사모님들의 표현입니다. 우리 사모님 정말 오늘의 교회가 있을 때 오늘의 우리 송병기 목사님이 계시게 된 것은 바로 안충하 사모님. 이어서 우리
말씀하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가족분들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저런 순서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쭉 줄 좀 서시고 빨리빨리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 가장 강조하는 게 짧게 하는 건데 짧게 꺼내놓게 인사해 주시다. 송 목사님 들으셨죠? 우리 그 자녀들하고 저희 어머님 앞에 나와서 주셨는데, 그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어떻게 인사 말씀을 드릴까 하면서 제가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뒤돌아봐도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가치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목회자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1974년 2월서부터 만주동교회 개척할 때부터 45년 7개월을 목회자의 길로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작년 10월 1일 날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아버님의 그 완고하신 그 믿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섰고, 우리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낯선 데서 전화만 오면 또 일 저질렀구나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시고 걱정하셨던 어머님입니다. 지금까지 생존해 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불철주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주셨던 우리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목양의 모든 교우님들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목양의 장로님들 또 시무하시는 여사분 중에서 네 분이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제가 그 네 분 중에서 두 분을 주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양교회에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장로님이 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분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목양 장로교회에 남으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것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김창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975년 4월 26일 날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 44년 4개월을 함께하면서 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죠.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그 영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10평 정도 납짓한 세멘트 교회, 그 옆에 붙은 데가 저희가 결혼해서 시작한 첫 사택입니다. 정말 지금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은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제 처가, 우리 사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불평함이 없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 사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저런 집입니다. 저 집이 지금 가서 어떻게 살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 보면은 제가 연탄 가스로 말미암아 쓰러져서 죽을 뻔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김치 국물을 어디서 또 왔는지 김치 국물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 처는 제가 야이 나 이제 목회 지고 내가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할 때마다 나는 목사에게 결혼했지 사업가에게 결혼하지 않았다고 제게 힘들 때마다 격려해 준 제 사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자녀 둘을 길렀습니다. 아들 둘을 자랄 때 PK로 정말 바른 길, 너희들은 정상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이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장남이고 왼쪽에 있는 아들이 차남입니다. 나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울면서 덤볐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내가 야구하고 싶을 때 야구했어, 아버지 내가 축구하고 싶을 때 축구했어 그러면서 저한테 덤비면서, 나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를 갔다가 서너 달 빠지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안수 집사로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무를 나눠준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말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큰 자부 혜진이, 그 다음에 작은 자부 올리고, 그리고 아들 딸들을 낳아서 이렇게 또 한 가정에서 지낼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들 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여러 각처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수많은 곳에서 화환을 보내주시고 화분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동 고등학교 동창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네가 목사 됐냐? 내가 이래를 들으면서 그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서 그것도 45년을 목회의 길을 걸었다는 걸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후에도 여러분 계속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저의 가정들을 위해서 끝까지 제가 복음으로 전전하며 하나님 따라갈 때까지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축하의 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축복하노라. 목양교회 김증인 집사입니다. 축하하십시오.